준민아, 내가 이거를 할 줄 알아. 마스터했어. 네. 그럼 준혁이 승인이 내가 이길 수 있어? 아, 이길 수 있죠. 지금 이준혁 선수, 홍승인 선수 이거 보고 C컵 할 거예요. 그 정도야? 네. 이준혁 선수 이거 보고 무슨 일하나요? 아니죠. 지금 네. 심지어 저마저도 지금 C컵 하고 아 이거 이러면 나 지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진짜로. 끝나고 치킨 먹자고. 네? 끝나고 치킨 먹자. 치킨 좋죠. 아, 치킨 땡기긴 했습니다. 어제 운동했잖아요. 다스에서. 아, 어제. 네. 어땠어요? 그래도 저희 저번 주에 뭐 중간 볼 처리 그런 거 그래도 집중적으로 하긴 했는데. 근데 어제 좀 형이 바로 최대한 위에서 누르려고 하더라고. 아, 그래? 네, 볼 처리. 아, 자체를. 진짜로? 예. 네. 진짜로? 예. 네. 어땠어요, 형은? 나 무조건 빨리 가서 커트 하려고. 빨리 가서 커트 하자. 그러니까 이게 잡아서 치면은 한 번씩 잡아서 쳐야지. 그냥 위에서 잡았으면 위에서 잡고, 내가 그러니까 밑에서 잡을 거를 더 위에서 잡으려고 빨리 가서 꽁 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너무 형은 늦추는 느낌이 예전에 들었거든. 그래서 근데 어제는 좀 그래도 위에서 가려고 하고 이제 거기서 컨트롤이 중요한 거지. 아, 네, 그렇죠. 네. 계속 하다 보면 네. 빠르게 빨리 치다 보면 네. 연습량이 확보가 되면 정확도가 좋아지겠지. 그렇죠. 계속 하다 보면은 좋아지죠. 당연히. 그때 말한 것처럼 스매시 기기 파워는 사람마다 한계가 있지만 컨트롤 영향은 연습할수록 좋아진다. 그렇죠. 잘 기억하지? 네. 네. 좋은데요? 어때요, 저 보고 어제? 초보 리시브 받을 때도 차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랠리 중에만 차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보 초보에서도 빠르게 탁 차고 나가는 그런 연습도 좀 오늘은 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 근데 차고 나가는 거를 할 줄 알 거예요. 아는데 언제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쓰는 거일 거예요. 그렇지. 네. 아, 정확하네. 맞아요. 오늘 좀 고쳐주십니까?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저하고 주호 코치님하고 같이 네. 봐가지고 한번 유심히 관찰하면서 네. 언제 써야 되는지 네. 딱딱딱 짚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9월 15일에 저희 시합 나가잖아요. 네. 그때는 좀 이제 그동안 했던 훈련이 좀 나와서 그때는 좀 예선 통과를 하고 나서 집에 가는 걸로. 네. 네, 그러면 훈련 하시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를 10%만 생각해요. 10%만 생각하고 앞에 숏서브에 처리를 한다 생각하고 무조건 뒤에 롱서브가 없다 생각을 해봐요. 그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더 쭉 그래. 아니 왜 깎아요? 깎지 말고 형 봐봐요. 형 서브 넣어봐요. 그렇지. 앞에 들어갈 때는 자신있게 들어가줘야 돼.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쭉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를 세운 상태에서, 자, 앞사람 보고 밀어줘야 돼요. 앞사람 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사람 보고 밀어요. 내가 몸이 쭉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상대방도 그걸 안단 말이야. 이게 내가 한 번에 이렇게 쭉 들어가야지 상대방도 이렇게 움찔하는데 압박이 없잖아요. 지금 이 서브 리시브 자체에서도 봐봐요. 이거랑 그냥 내가 이따가 들어가는 거랑 다르잖아. 아니야 자신있게 들어와. 괜찮아. 근데 이거 봐봐요. 이것도 공이 떨어지잖아요. 방금 서브가 잘 들어가긴 했어요. 공이 떨어졌으니까 여기 밑에 더 밑에서 잡았겠죠. 저보다 아까 더 밑에 잡았으면은 그거를 인지를 하고 좀 더 위로 쳐야 돼요. 좀 더 위로 쳐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예. 네. 아, 형 너무 때렸는데? 어? 형은 이거를 이렇게 왜 멈춰요? 멈추지 말고. 멈추지 않았어요? 약간, 멈추지 마? 어. 그대로 쭉 들어가야죠. 그래, 그렇게 일단 들어가. 형.
형이 걸렸잖아. 걸렸는데 형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렇지. 근데 네, 형 여기 흰산 봐요. 네트 상단 흰산. 그래. 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타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그 상태로 앞에도 놔보고. 그래, 괜찮아. 어? 그래, 어? 봐봐, 네트 맞고 너무 떨어지잖아요. 좋아졌네? 좋았어. 그 상태로도 뭐 저기 밀어줘도 되고, 형 그 상태로 여기 그냥 가운데 밀어줘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쭉 들어와 버리면은 타고 할 때가 가운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몸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실수해도. 그래, 어? 그거야. 아, 진짜로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진짜로. 그쵸, 좋은데요? 진심이야. 진짜로? 어, 몸 쭉 들어오고. 몸 쭉 들어오고, 흰산만 딱 보면은 거기서 때려도 네트 맞고. 너무 약해요. 애매해요. 저한테 애매하게 쳐야죠. 뒤에 한테 애매하게 치면 안 돼요. 뒤지고 아예 생겼어. 그렇죠. 그렇지. 오. 아. 이렇게 된다. 땄어. 그치. 뛰면 안 돼요. 형, 제가 말했잖아요. 서브가 잘 들어온다고 해서 높게 주면 안 된다고. 높게 주면 이렇게 되고, 잘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흰선 보고, 흰선 조금만 위에 봐요. 그래도 네트가 맞는다니까? 그쵸. 서브 잘 들어왔다고 너무 위에 보지 말고. 화이팅. 괜찮아. 형, 이런 실수 다 많잖아요. 저도 이런 실수 엄청 많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놀라서 치고, 형은 더 우위에서 잡았으니까, 형이 눌러주든, 때리든 다 할 수 있죠. 이게, 서브를 넣고 사람 성향이 다 달라요. 서브를 넣었을 때, 이렇게 앞에만 보는 사람도 있고, 어? 서브를 넣고, 자기가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근데 형이 저한테 그냥 애매하게 줘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진짜 8명 정도 돼요. 어? 근데 앞에다가 애매하게 줬을 때, 저한테 애매하게 줘봐요. 뒤에다가 주지 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애초에 내가 이렇게 숙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한테 애매하게 줬을 때 잘해봤자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잘해봤자 언더밖에 없어요. 네? 서브를 넣고 준비를 해도 내가 잘 들어갈까 말까인데. 어때? 이게 치면 이게 튀기 좀 어려워. 어렵죠, 그래도. 앞에서 컨트롤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데.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몇 명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강조에서도 뭐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러니까 A조에서는 더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앞에서 서브 넣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고 한 사람이 없을 거라면. 그냥 막 쳐버리거나? 그렇죠. 아예 쳐버리거나. 그렇죠. 서브 넣고 잡을 생각을 안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고 툭 눌러줘요. 앞에 보고 툭 눌러주든,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내 몸이 쭉 들어가줘야 돼. 오케이. 진지하게 형. 형이 하고 싶은 거예요. 형 주호코치한테 때려도 되고. 그렇지. 방금은 내가 왜 쫄았냐? 내 서버가 떴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형. 아니. 그래. 어? 저도 한번 진짜 실전처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실해. 형,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뒤에 거. 오, 봐봐요. 저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잖아요. 아니, 실수 아니에요. 아, 진짜로. 실전처럼 하고 있는 거, 실전처럼. 네. 진짜. 아, 좋아, 지금. 아, 너무 좋아, 지금.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제가 말했잖아요. 못해도 네트가 맞는다고. 방금 이렇게 해서 형이 놓쳤지만 뒤에 바로 찬스예요, 뒤에가. 그래. 뒤에서는 지금 벌써 위에서 잡았어요. 내가 지금 위에서 잡은 거란 말이야, 뒤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형. 어? 이것도 방금 바로 파트너 이제 누를 수 있지. 오. 아, 미안. 왜? 그거라고. 아! 그거라고, 그거. 그 애매하기를 저한테 애매하게 쳐야 돼요. 아~ 칠 거면은. 어? 그 힘 조절이. 그렇죠. 어, 예. 가, 가, 가. 그래, 이렇게 쳐야 된다. 오. 오. 저도 이거 얼떨결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거. 오. 아, 형, 더 들어가야죠. 아, 자신있게. 1구부터 자신있게. 그래. 오. 형, 그렇게 치고, 라켓만 들면은, 이게, 형이 이렇게 딱 세게 쳤을 때, 세게 오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진짜 막 세게 오는 경우가. 때리고, 형이 중심이, 이렇게 때렸을 때 여기서 들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지금. 근데 형이 세게 때리면은 받아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별로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게 때렸을 때 사이드로 가진 않아요. 잘 진짜로 세게 때리면은 여기 내가 가운데로 때렸으니까 가운데로 온단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가운데로 때렸으니까 여기서 라켓만 들면은 둘. 어? 형이 그렇게 세게 때리는데 뒤에 사람이 여기, 대각, 여기, 그러니까 이제 구석, 보고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렵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형이 때리면은, 이 사람도 그 상태에서 컨트롤보다 받아치기 바빠요. 그럼 받아치면 어디에요? 그래! 형이 친 쪽이에요. 그래. 오, 좋아, 좋아. 그렇다고, 진짜, 받아쳤는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내 파트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형 것만 자신 있게 해주면은 훨씬 나아질 것 같아. 네. 그리고 저, 그러니까 형이 진짜 리시브를 좀 잘했거든요? 형이 이 상태에서 이것도 지금 제가 형이 리시브를 잘했는데 제가 잘 대처를 한 거예요, 지금. 대처를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몇 없어요. 진짜로. 네? 아, 그건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합적인 상황에서 컨트롤하기 힘들죠. 어. 오, 그래. 어, 좋은데요? 아, 거짓말 하지 마. 아, 진짜로? 형, 저한테 애매하게 줘봐, 애매하게. 저한테 애매하게. 오. 형, 1점. 아니, 반대도 할 수 있겠죠? 반대도 할 수 있죠. 그래, 형 그렇게 쭉 들어가고 그냥 네트 봐요. 어차피 들어가면은 네트 맞아요. 자신 있게 들어가요. 자, 일단 나와봐요. 여기 옆에 있어봐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서 리시브 할 때는 저는 백그립 잡고 있거든요. 저는 백그립 잡고 이렇게 쭉 몸이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는데 내가 일단은 백그립을 잡아요. 저도 백그립을 잡는데 치기 전에 제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코스는 저기 중간이거든요. 근데 저도 치기 전에 생각을 해요. 저기다 줘야겠다. 서브 받기 전에. 그러면은 쭉 들어가서 이렇게 저기다 주거든요. 근데 또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앞에 붙이는 거 그리고 뒤에 미는 거 이렇게 붙이니까 내가 쭉 들어가서 포핸드든 그리고 뒤에 확실히 밀 거면은 쓸쓸 그냥 쭉 들어가서 여튼 이거 한번 해봐요. 형이 오른쪽으로 쳐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형, 더 자신있게 들어가요, 더.
근데 어? 내가 지금 위치 잡은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좋은 위치 잡은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 어? 이렇게 네, 네, 형 못해도 이렇게 네티가 맞는다니까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 자, 자신 있게 들어가서 애매하게 줘. 그래 어? 형 한번 봐. 그렇지 형, 형 이건 나오는 실수예요. 어 이거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느 누구든 방금 같은 실수는 형이 지금 여기 맞았어요 공이? 여기 맞았죠? 지금 여기 맞고 형한테 떨어진 거예요. 이건 누구나 나온 실수예요. 그래 국가대표도 나온 실수.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형이 생각하는 모든 리시브에서 뭐 사이드 빼려고 하고 가운데 리시브 그 모든 거 다 마찬가지로 몸이 쭉 들어가고 나서 하려고 한번 해봐요. 절대 몸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하지 말고. 그래 형 얼마나 압박감 있어요. 좋잖아. 어? 형 그렇게 움직이는 거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압박을 엄청 느끼는 건데. 그렇지 어? 오! 해봐요. 다시 해봐요. 오, 좋은데? 아씨! 오, 그쵸. 형, 봐봐요. 일단 형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형이 지금 포핸드로 지금 많이 치거든요. 형은 형 원래 그거는 형 스타일인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거는 형이 좋아하는 개인적인 스타일인 거라 그냥 포핸드 잡고 어 그냥 그렇게 잡고 어 네트 잘 맞추는데요? 그렇지. 일단 몸이 쭉 들어가요. 그렇지. 괜찮아. 형이 이렇게 떴다고 해서 상대방이 푸시 때릴 순 없어요. 응? 방금 이거 뭐 어디 주려고 한 거였어요? 그 가운데 세게. 가운데, 저기 뒤에 세게? 어. 그건 더 때려야죠. 그렇지. 괜찮아. 잘 들어갔지. 괜찮아. 잘했어. 아우. 그렇지, 형. 자신있게. 지금 잘하고 있어. 자, 집중. 자, 준비해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앞싸움에서 형이 놓치더라도 제가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 형이 자신있게 들어가고 찬스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괜찮아. 그건 다음 거고. 일단 그 리시버부터 신경 써요. 그렇지. 수비하면 되잖아. 어? 아, 쏘리. 이것도 형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기서 서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형, 굿. 또 하고 싶은 거 해봐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이것보다. 좀 더 세게 해야 돼. 나도 운동돼. 그렇지. 아! 나이스. 아. 아, 좋아요. 형. 리시브 하는데, 네트 맞을 확률이 엄청 높아졌죠, 지금. 거의 다른 거 같아. 형 이런 경우 별로 없었잖아요. 형이, 내가 하다 보면은, 형이 그냥 서브 잘 들어온다고. 이렇게 시작하고, 어? 형이 그냥 서브 잘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 쳐버리죠? 그러면은, 아, 컨트롤이 안 되네. 이게 아니야. 어? 일단 내 몸이 들어가야지. 어? 내 몸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어? 그래! 이거 봐봐요. 형이 지금.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가고 형 공도 안 떴어요. 공도 안 떴는데 그냥 가봐요. 공이 셔틀이 이렇게 갔어요. 형 지금 보면은 진짜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잘 나오는 타구가 공이 여기서 이렇게 될까요? 안 돼요. 잘 여기서 잘 처리해봤자 드라이브. 저한테는 이제 형이 여기서 안 건들고 저한테는 드라이브란 말이에요. 드라이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형이 자신 있게 들어갔을 때 네트하고 내 라켓 거리가 보면 엄청 짧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못 쳐도 이렇게 막 뜨진 않는다 이보다. 불리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쵸. 어? 그러니까 이게 형이 쭉 들어가니까 공도 똑같이 오는 거예요. 드라이브, 뭐 숏드라이브. 근데 형이 애초에 이렇게 안 들어가고 몸이 안 들어가고 리시브를 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타고 한 거 보면은 내가 리시브 했는데 스미시 때리네. 내가 리시브 했는데 푸시 때리네. 이게 이런 거 자체가 별로 없어진다 이거지. 형 그런 거, 형 내가 리시브 했는데 푸시 맞는 것보다 내가 들어가서 실수하는 게 더 기분 안 나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라고. 그래 괜찮아. 떴어 이번엔. 제대로. 그래. 어? 아이. 아웃인가? 이런 실수도 일상적인 실수예요. 내가 들어갔는데 네트 맞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트를 맞으면은 공 자체가 굴곡이 심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긴 하는 거죠. 일단 네. 안 치고 보다가 언더를. 그렇죠. 그런 게 형이 아까 제가 말했던 형의 그 센스, 그 경험, 대처 능력. 그렇죠. 파이팅. 어이. 자 봅니다. 괜찮아. 자신 있게. 어이. 오, 형 두 번째. 아니, 네. 두 번째. 오. 해봐. 계속 해봐. 2구. 아하. 오케이. 집중해볼게요. 오! 그렇지. 형이 이거는 앞에 애매하게 친 게 아니라 붙인 거에 더 가까웠어요. 네. 형이 붙였으면은 쑥 들어가 이렇게 봐야 돼요. 더 들어가서 그렇죠. 진짜 그냥 가봐요. 손만 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붙여볼게요. 아 무서운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붙였을 때 공이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붙였을 때는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언더, 헤어핀 그리고 진짜 거기서 한 번 더 하면은 중간볼이죠. 중간볼인데 그러면은 내가 헤어핀하고 이렇게 붙어줘야 뒤에서 올라가면은 저도 그때 이제 뒤로 가서 공격을 할 텐데 내가 이렇게 잘 붙이고 이러고 있으면은 어? 그럼 내가 이렇게 붙이는 의미가 없죠. 압박을 못하니까. 그렇죠. 뒤에서. 아니, 뒤에다가. 뒤에다가. 봐봐요. 이거 봐봐요. 형이 쭉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뒤에다 칠려 했죠? 어때요? 형이 지금 공 자체가 못해도 방금 네트를 맞고 넘어갔잖아요. 어? 그래 그러니까 자신 있게 형이 타구를 하다 보면은 점점 성능률 높고 그렇죠. 그렇죠. 형이 들어갔는데 공에 라켓에서 자신이 없으면은 진짜 네트 맞고 저희 쪽으로 와버려요. 그 진짜로 왜 그 공 치는 그 느낌 자체가 봐봐요. 내가 공을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가져가야 들어가는데 형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잘 안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신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네트 맞고 네트 맞아도 뭔가 안 넘어가요, 진짜로. 헤드가 넘어가는 그렇죠. 게 적어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 몸도 자신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내 손, 그립에서도 라켓에서 거기서도 자신이 있어야죠. 내가 공 타고 하는 거에도. 그래! 형, 방금 그렇게 쳐줘야 된다고, 그렇게. 내가 지금 형 치기 전에 그래라고 했어요.
그래. 어? 그래. 그렇게 위에서 자신있게 들어가고 몸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 타구를 해줘야 돼요. 득점, 득점. 어? 형이 잘하니까 저도 잘하는 거예요. 붙여. 가, 가, 가. 그래! 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그냥 원래 칠 거였는데, 네트 맞아버리니까 공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아, 올릴 수밖에 없었다. 몸이 쭉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상태에 놨잖아요. 형이 몸이 쭉 들어오니까 상대방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서브 놓고. 그래! 어? 형, 그렇게 차고 나가야 돼요. 그게 봐봐요, 형 잘 말했잖아요. 차고 나가는 거를 할 줄 아는데 쓸 때를 모르는 거예요. 차고 나갈 수 차고 나갈 수 있는데 언제 써야 될지 언제 써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자, 그래. 오, 좋은데? 진짜요? 오. 아 진짜요? 진짜 좋아, 진짜 진짜. 아니 형, 이거는 영상을 떠나서 진짜 이렇게 실제로 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실수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금민아, 내가 이거를 할 줄 알아, 마스터했어. 네. 그럼 준혁이 승인이 내가 이길 수 있어? 아, 이길 수 있죠. 지금 이준혁 선수, 홍승희 선수 이거 보고 C컵 할 거예요. 그 정도야? 네. 이준혁 선수 이거 보고 웃으려나요? 아니죠. 지금 네. 심지어 저마저도 지금 C컵 하고 아, 이거 이러면 나 지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진짜로. 앞싸움을. 어. 게임 내용을 따서 나 앞싸움을. 형, 남자는 자신감이. 형, 안 돼도, 어? 뭐,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다음 시합 있잖아요, 형. 그러니까, 자신있게, 어? 자신있게 뚝. 이 리시브만이 아니어도, 형이 뭐, 중간볼, 언더, 수비, 뭐, 컨트롤적인 부분에서도, 그냥, 자신감있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컨트롤도 좋아지고, 자신감있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푸시 뗄 때도, 내가 이만큼 가서 푸시를 때리는데, 형이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럼 진짜 달라져요. 형이 이렇게 나가서 푸시를 때는데 자신감 있으면은 한 발 더 가서 푸시를 때린단 말이에요. 어? 푸시도 내가 그만큼 몸이 가줘야 정확하게 푸시 끝낼 수 있는 공이고, 어? 일단은 배드민턴 자체가 공이 있는 데까지 가줘야 되거든. 내 몸이 쭉쭉쭉 뻗어나가줘야 되는데. 응? 자신감이 없으면은 내가 그만큼 몸이 안 가게 돼 있어요. 공이 여기 있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은 나 이만큼만 하고 이렇게 타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버린단 말이야, 그냥. 어? 형이 리시브만이 아니라도. 모든 플레이 정도. 그렇죠. 그냥 플레이 중에서. 모든 기술, 언더, 뭐, 클리어, 스매시. 다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형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회도 저도 자신감이 부족하긴 한데, 이 심적으로 이것만 고치면은 그래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리시브부터 처음 시작이 뭐예요? 배드민턴 처음 시작이. 서브 리시브, 그렇죠. 이 리시브부터 자신감 있게 하다 보면은 형이 어느 순간 뒤에서도 컨트롤, 스매시, 어? 드라이브 이런 것도 자신감이 생기겠죠.